북한도 마스크 비상입니다. 전국의 공장에서 매일 수만 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글쎄요입니다. 오늘 생생 토크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뉴스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 토크 코로나19입니다. 오늘은 마스크인데요. 홍알벅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스크가 예. 코로나19 이 사태 중에 왜 중요합니까? 네, 일단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두 가지로 기능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본인의 입에서 또는 본인의 코에서 나가는 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 입에서 또는 코에서 타액이 나가게 됩니다. 가장 많은 건 이제 침, 입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 속도가 참 놀랄만한데요. 시속 200km라고 합니다. 한번 재채기를 할 때 이게 그냥 날아가서 이렇게 부닥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체액 같은 경우는 구름 형태로 이렇게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정부는 그동안은 마스크 뭐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CDC라고 그러죠.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죠. CDC에서는 굳이 증상이 없으면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미국에는 그 기침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은 소매로 이렇게 가리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좀 역효과를 본 게 뭐냐면은 그 길거리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가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지금 걸렸구나. 열이 나는구나. 기침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구나. 나는 증상이 없어서 안 쓰고 다니는데. 하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침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는 손을 열심히 씻어라. 이런 쪽으로 지침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네. 손을 열심히 씻고 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예. 최근 미국 정부가 태도를 좀 바꿨어요. 예. 마스크를 쓰세요. 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감염자 수,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습니다.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마스크 문화도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4월 3일이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CDC에서 이제는 그 마스크를 좀 써라. 증상이 없어도 써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꼭 그 CDC가 예전에 얘기했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은 마스크를 써라. 이게 이제 저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도 이제 감염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증상이 없어도 꼭 마스크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N95 뭐 네. 의료용 마스크보다는 예. 천 마스크를 써라 예. 예. 라고 했는데 천 마스크란 뭡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N95, N95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정한 어떤 규격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보면은 이제 천이 있고 플라스틱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그 구멍 크기에 따라서 이게 바이러스가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N95가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N95 사이즈는 가능하면 의료진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천 마스크를 써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일반인들이 그 N95 사이즈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그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 또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N95를 쓰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N95까지는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진한테 그걸 좀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천 마스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 마스크입니다. 천으로 만든 마스크인데요. 일반 가정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오진 못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이제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아이들 옷 천 같은 거를 좀 잘라가지고 거기를 주머니 같이 이제 만들고요. 고무줄을 해서 귀에다 걸게 만드는데 그냥 천으로 하면은 좀 불안하니까 그 안감 안에다가 넣는 필터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 끼고 그리고 사용을 하면은 어지간한 바이러스는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지는 않을까. 요런 그 차원에서 그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 천 마스크를 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신세대들은 또 3D 프린터 아시죠? 3차원 프린터라고도 하는데 액체 물질의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또 역시 필터나 그런 걸 끼워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궁하면 통한다라고 예. 했듯이 마스크 시중에서 구입하기 힘드니까 각각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렇죠. 기재를 발휘해서 예. 또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 미국의 마스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북한으로 가보면요. 예예. 북한도 마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이나 뭐 우리민족끼리 이런 데서 그 북한의 선전 매체죠. 그런데 사진을 보게 되면은 평양을 거니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일단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지금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네들도 이제 그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고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각 지역에 있는 피복 공장마다 이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마스크를 네. 만드는 그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만 개씩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 피복 공장에서 만드는 그 마스크가 뭐 효과가 있겠냐 그러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 오늘은 마스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알백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